아니, 사진 같이 드립니다. 오늘은 성리 이야기를 가드릴게요. 오늘 그 차례는 이거예요. Building a New World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Nehemiah was servant of Persian king. One day, Nehemiah heard some sad news at the place. The wall of Jerusalem was broken down. The gates of Jerusalem were burned. Nehemiah cried several days. He prayed without eating anything. The king asked Nehemiah, "Why are you so sad?" Nehemiah answered, "The temple of God in my country is ruined." Answered, "The temple of God in my country is ruined. The gate of the city are burned with fire."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니에미아는 파리시안 왕의 부하예요. 니에미아는. 근데 니에미아의 사는 곳은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제루살렘에 살아요. 니에미아는. 근데 다른 나라에 살아요. 페르시안이라는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네헤미야는 왕한테 포도주를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헤미야한테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나쁜 소식이냐면 자기 나라 제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부서졌대요. 그 다음에 제루살렘의 문은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네이미아가 포도주를 갖다 주려고 할 때, 말했어요, 네이미아가. 저 나라에 다 가도 돼요? 제루살렘에서, 저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전 문다 타버렸거든요.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저 나라로 가도 돼요? 라고 했어요. The king liked Nehemiah. The king was worried. He asked Nehemiah, "What do you want me to for you?" For you? Nehemiah answered, "Send me home. Please allow me to rebuild the wall. You may go rebuild the wall. I will give whatever you want," said the king. "페르시아 왕은 네헤미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헤미야가 저 집에 가도 돼요 라고 하니까 왕이 말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집에 가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가 이 성전이 싸는데 필요한 물건들도 다 주겠다.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역시나
착한 왕이네. 기다려봐요. 그래서 왕이 말했어요. 여기. The king gave Nehemiah blocks to build the wall. He took the blocks and returned it home. Nehemiah made helpers. They began to rebuild the wall. Nehemiah는 페르시아 왕이 네이미아한테 이 성전을 쓰이려고 하는 벽돌들을 줬어요. 멍청하게 많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왕은 네이미아를 집에 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네이미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그래서 다치 성전을 쉬었어요. Some people didn't want to rebuild the wall. Sanballat and Tobiah were very angry at the idea. They laughed at the people of Israel. They tried to hurt Nehemiah. They tried to hurt the helpers of Nehemiah. They didn't want to rebuild the wall.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 성벽이 다시 쌓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헤미야도 막 때리려고 하고 네헤미야의 도와주는 사람들도 막 때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God helped Nehemiah build the wall. God helped Nehemiah put up the gate of the city. Nehemiah did what God wanted to do. 네헤미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네헤미야를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네헤미야가 많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이 잘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It was not easy to rebuild the wall. They rebuilt the wall with the God's helps. The friend of Nehemiah came to see the wall. They thanked God for helping Nehemiah. They thanked God for making Nehemiah rebuild the wall. 이거는 하기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잘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성전을 다 쌓았어요. 이렇게요. 다 쌓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이미는 고마워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좋은 이야기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네, 제가 할게 있어요. 오늘은 액티비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뚜뚜뚜뚜뚜뚜뚜뚜
얘기를 어때요? 네? 오! 손수건 잘 만들었는데? 기다려봐요. 저거 뭐좀 할게요. 먼저 이걸 다 하얀색으로 만들게요.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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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하얀색이 색칠해. 색칠하자고. 색칠. 저좀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얀색을 다 색칠했습니다. 됐어요. 이 조각 그리겠습니다. 먼저 손전 멋지게 하겠습니다. 위에는 멋진 글. 옆에도 멋지죠? 틀렸다.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색칠해야 되겠죠? 먼저 골든 색깔. 먼저 골든.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인 이야기 리그 반대. 어떤 나가주시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